이 국가 정원이 되려면 우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방 정원이 돼야 됩니다. 그 지방 정원이 되려면 그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. 면적 기준은 약 10만 평방미터 네.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현재 노르볼은 약 한 15만 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지방 정원에 갈 수 있는 그 면적 기준은 됩니다. 그래서 시장 공약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제가 구청장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시장이 결정되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이 일을 통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또 예산 절감은 약 한 30-4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원으로서 갖고 나간다면 우리 시민과 또 중부권에 있는 충청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흑성역의 주차장 조성과 교통 편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 흑성역은 옛날 흑성역은 그 광역철도가 아마 2024년 또는 2025년에 준공되면 여기 이제 그 예전에 섰다가 안 섰던 여기 이제 전철역이 되는데 이 전철역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여기 이제 부봉산이나 장패산을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산으로 넘어가는 이 길에 대한 한국판 산티에고 길을 조성합니다. 현재도 길은 돼 있어요. 길은 돼 있지만 좀 더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자산으로서의 상징성을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봉산의 둘레길 사업인데 부봉산 둘레길은 현재도 다양한 코스로 등산로가 돼 있는데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코스지 않습니까? 근데 요거를 한번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은 이 주변 내 접근성과 또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둘레길은 좀 더 노약자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건강 도시를 지향하는 대전 서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개천 습지 조성 및 정비입니다. 예전에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송혜진 배우가 아마 했었을 건데 거기에서도 이 촬영장으로 이용됐던 곳인데 체계적으로 습지 조성 보건공사가 좀 이루어졌지만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어받아서 좀 더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보존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